눈물에 젖은 하늘을 보니 어차피 떠난 홀로 된 사랑이기에 미련도 그 빛 속으로 난 믿었어 우리 사랑이 영원하기 그 많았던 아름다웠던 날 영원히 잊지 못해 손으로 빙빙빙 맴돌다 떠난 뒤 미련 마음 던졌어도 그대 그 빛 속으로 그대 그 빛 속으로 잊혀진 듯한 서글픈 지울 길 없어 지울 길 없어 눈물의 고이 하늘을 보니 어차피 떠난 홀로 된 사랑이기에 사랑이기에 빗줄기처럼 미련도 그 빛 속으로 난 믿었어 우리 사랑이 영원하기 그만하던 아름다웠던 날 영원히 잊지 못해 잊혀질 날 그 빛 속으로 빙빙빙 맴돌다 떠난 네 미련 말은 던졌어도 모래성을 만들자 모래성을 만들자 모래성을 만들자 당신이 꿈꿔온 가수 우리가 기다려온 가수 100회 특집 예. 오마이싱어 훈이형의 영희입니다 저는 가수 명지입니다 오늘 진짜 100회를 벌써 맞이했습니다 네, 100회.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한 훈이형이와 명지의 콜라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또 응원해주신 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정말 감사드리면서 그 보답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저희 오마이싱어는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네, 2019년 6월 18일 첫 방송 시작으로요. 쉼없이 달려온 오마이싱어입니다. 대망의 100회 센언니 특집을 함께할 게스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아, 무서워.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알고 보면 좋은 누나들입니다. 네. 떴다 하면 그 누구든 앉은 자리에서 기립하게 만드는 원조 센언니 한혜진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가 그럴게요? 저 안 그래요. 저 앉아있는 것 같죠? 이미 네. 이렇게 써있어요. 그랬어요? 처음 시작부터 써있었습니다. 자, 제가 소개시켜드릴 분은요. 둘째 가라면 서러운 센언니. 그냥 센언니. 우연희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뭐 우리가 귀신이나? 아니요. 뭐가 무섭다고? 얼마나 연약한 여잔데. 화나신 거 아니죠?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분은 몸매 갑, 멘탈 갑. 떠오르는 센언니 서지호 씨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센언니 특집인데 네. 제가 왜 여기 앉아있죠?
아, 현지 씨 빼고 다 알 것 같아요. 아, 네. 네.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나머지 말 좀 하나 나와보시고. 요새 일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두 동생들도 저희들은 한 번도 세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정말 말도 별로 없고요. 조용히 있고 후배들한테 언니, 따뜻하게 해주고. 지금 말씀이 좀 많으십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뭐래? 오늘 100회 특집에 네, 저희를 또 부르셨다는 거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 아닌가. 신의 한 수다.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 100회, 200회, 300회 정말 우리 트로트 가수들, 많은 우리 가수들을 위해서 애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Oh my singer, I love you. 아, 앞에 계셔서가 아니라 이렇게 네네. 세 분을 모시고 100회를 진행하잖아요. 네네. 너무 든든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이 세 분 함께 세 분만 나오시는 건 최초 그렇죠. 처음이에요. 네. 이렇게 세 사람 각자 무대 올라가긴 했었는데 네. 같은 무대에서 이렇게 앉아서 네. 얘기하면서 하는 게 처음이죠. 그렇죠?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레전드 영상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미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입에서 나오면 레전드 영상. 의상도를 이렇게 각자 그냥 각자 온 거지. 아, 제가 맞추신 게 아니라. 네, 안 맞췄어요. 네, 이렇게 제가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 색깔이 이 색깔이에요. 어, 정말요? 네, 근데 오늘 그거 초이스한. 아, 눈에 띄려고 혼자. 다 같이 아마 그런 생각. 이게 우리 유연이 씨의 매력이에요. 내가 맨날 까만 색만 입을 줄 알았지? 맨날 까만 색만 입을 줄 알았지? 저는 사실 이 센 언니 특집 세 분이 온다 그래서 조금 의아했어요. 저한테는 그냥 박자를 사준 누나, 멋있는 누나, 웃긴 누나였거든요. 아, 누나만 보면 그렇게 웃겨요. 이거 봐. 그러니까 이게 날 강하게 만든 게 사람들이야, 사람들. 사람들이 이렇게 날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강해지려고 간 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가만두고 기분이 확 나쁠래. 나는 밥 사주는 누나, 멋있는 누나, 웃기는 누나. 우리 둘이 그게 바로 그냥 가. 이제 그만하고 가만히. 우리 이제. 아니, MC가 손님을 모시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얘기하셔요. 아니 근데 날 솔직히 말해서 오마이싱어가 잘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MC들이 있지 않아? 저렇게 얘기하면 MC들이 이렇게 멘트가 아니에요 선배님. 네. 언니도 멋있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제 친구들이라고 빨리. 거짓말하고 싶겠어요? 아니 사실은 이 한혜진 선배님은 센 네. 언니가 사실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센 언니는 막 카리스마도 있게 해야 되는데 폼 안 나게 한 글자 한 글자 사실 꼭 틀려요. 그 예전에 왜 그 조항준 선배님이랑 큰 일화가 있었잖아요. 뭐 있었죠? 원 서머 나이스. 아, 내가 뭐라 그랬죠 그때? 원 나이스 서머. 아니, 진짜요? 아, 자기 기억에서 지우셨구나. 그건 너무 심한 거라서. 잊어버렸죠. 그런 안 좋은 건 이제 잊어버리죠. 아, 나는 단어가 자꾸 틀려요. 옛날에 그 인순이 선배님의 그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야 이번에 인순이 선배님 노래 너무 좋은 게 나왔어. 오리의 꿈 너무 좋아. 오리의 꿈 옆에서 가만 표정들이 가만 있더라고. 그 누나 거위 꿈아니니? 아 거위 꿈이냐? 거위나 오리나 가짜니 알아들으면 되지 않니?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면 아, 야 이거 아버지 되게 영화 좋더라. 어떤 아버지 영화? 아저씨. 아 현빈 나온 거. 현빈 씨 나오는 거. 그랬더니 아저씨 아니에요? 아 그래 그건가 보다. 영화 되게 좋더라. 현빈 원빈입니다. 아 원빈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아니 학교 다닐 때 우리 네. 우연히 선배님 1등 했던 친구들이 연희 선배님을 그렇게 어, 많이 부러워한다고 들었어요. 언니 꼴대 뭔 얘기를 이건 또? 그것은요? 어떻게 네. 꼴대 알아? 사실은 그렇지.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거의 꼴등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솔직하잖아요, 우리. 저희가 그 시대에는 그렇게 공부를 연예인들이 막 잘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저희 친구들이 대학 나온 친구들이 절 제일 부러워해요. 너는 히트곡이 있어서 대한민국 우연이라는 노래가 있어서 어디 가도 이렇게 환영받고 어디 가도 뭐. 이렇게 다 잘해주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부러워하실 거예요. 네. 그렇지. TV도 근데, 나오고 예. 많은 사람을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생각에 너무 막 그 가슴이 아픈 거 너무 그때가 행복했던 거예요. 더 열심히 좀 할 걸. 무대가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못 써다 보니까 네. 굉장히 소중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누구보다 많이 하셨던 세 분이라서 더 그게 크게 그 자리가 크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우연히 선배님 그리고 이번에 신곡 참 신곡. 네, 네. 네 어떤 곡이죠? 곡 소개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랑의 바보라는 노래인데 네. 예전에 뭐 기록윤 선생님 또 패티김 선생님처럼 네. 저도 우리 서른도 스승님과 우연히가 콤비가 돼서 네. 항상 그 스님의 노래는 재밌어요. 아, 신나요. 네. 그러나 가사는 슬퍼요. 저도 서른도 선배님
고기 하나 있거든, 한이 아니. 그쵸, 좋죠. 아주. 그 뒤로는 안 주시더라고요. 저는 주셨는데 별로 좋은 거 안 주셨어요. 인연은 따로 있나 봐요. 네, 그렇죠? 그것도 곡과 가수와 작곡가 선생님 케미가 맞아요. 네, 케미가 네. 좀 있어야 돼요. 저는 계속이에요. 잘하는 거 못 깨야잖아. 빨리 노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것 같은데. 네. 학창 시절 공부는 꼴등, 사랑에는 바보, 그러나 라이브는 천재입니다. 우영희 선배님의 사랑의 바보 뮤직 스타트! 드릴 곡은요. 제가 그 20대 때 나이트클럽에서 일할 때요. 즐겨 불렀던 노래입니다. Queen of Hearts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고! 아 좋아! 민나 So hurting in this band Want to keep up on breaking in the tummy But a very short time Play the king of hearts And no one in it really is smart It's chocolate the only food Feel anything for you Wait a lot, time Taking better life online That's what I have
everybody telling everybody what to have done. Baby, you know it makes you sing, but in the Howard and the covers and all you never have to. Really, the king of hearts, I know what it really is, man. As you're calling the only fool who will anything for you. Wait a lot, a lot I'm thinking about life or life. That's what I have to do, keep me away from you. Yeah! Woo! Good work! Good job. Love is, I know you had a few, but now you have one in the covers and they're the only one. Love is, that is what I'm going to. It is hard to be a lover and you say only in it for fun. Play with the king of hearts, and no one in it really smart. Cause you're calling the only fool. Keep me waiting for you. Play with the king of hearts, and more than you really smile. As you're calling the only fool, keep me waiting from you. Play a la la, I'm taking that life line. That's what I have to do.썸네 했지만 무대랑 또 다르네요 진짜. 네. 귀엽네요 누나. 아 진짜? 네. 그리고 서른도 선생님이 진짜 선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 사랑해봐. 노래도 우리 들으면서 너무 좋다고. 좋다고 그래. 막 같이 따라 불렀어. 나는 저런 노래 처음 듣거든요. 이 노래를 처음 듣는데 네. 이번에 또 히트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네. 발음을 해답을 해. 어, 이 당황스러워. 아, 우리 우연희 선배님 노래 부르실 때 보니까 굉장히 또 몸매도 되게 좋으시잖아요. 네, 뭐라고? 아니, 얼마 전에, 아, 이 얘기 하려고 제가 살짝 한번 깔아놨어요. 얼마 전에 우연희 네. 선배님이 교복을 입으신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동년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교복을 입고 노래를 불렀는데 전혀 제가 보기에는 어색함을 전혀 몰랐었거든요. 이제 다시 사랑하네. 수가 없었어. 완전 젊으시잖아. 어? 아직 몰라. 아니 완전 젊은데? 요즘 뒷모습만 보고 나이 못 맞춰요. 그런가? 어려 보인다는 말 좀 듣지 않으셨나요? 물론 가면을 쓰고 계신데 이제 고등학생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소리 들으니까 60대라 그러더라고요. 언니 목소리 무슨 60대야? 아니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러는데 뭐라고 판정단. 말할 거예요? 판정단이. 근데 아, 우리는 금방 알더라고요. 저는 동생은 그게 우연히 씨는 교복 입었잖아요. 저는 휴지 빨간 휴지였죠. 빨간 휴지였어요. 그것도 네. 소복 입고 나갔어요. 이런 특집이라. 남들은 막 퀸이래서 멋지게 분홍 드레스 입는데 저는 하얀 소복에 빨간 휴지 쓰고 나갔습니다. 예. 괜찮았겠어요. 괜찮았겠어요. 보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서점을 보니까 이게 존댓말이 잘 안 나요. 자꾸 반말이 하고 싶어요. 너무 어려 보여서. 난 참 용의가 좋지. 훈이 오빠 이제 보내도 되나요? 자꾸 날라. 나도 그걸 왜 불렀니? 너. 진짜. 아니 사람들이 화내 화만 내지 마시고. 왜 화난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화를 만든다니까 이렇게. 옆에서 너 누나 놓고 계속 훈이 잘생겼다면 기분 좋겠니? 언니. 아니 오히려 느낀대는데. 지금 느낀대잖아요. 나이 드니까 자꾸 예민해진다. 아니 사람들이 진짜 선배님 몇 살까지 봐요? 어리게. 저 사실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이 상태가 제일 나이 들어 보이는 상태예요. 네, 평상시 이제 제가 이렇게 가면은 솔직히 뒷모습은 20대 후반까지는 보고 네 일단 제가 건강검진 신체 나이 27세 나온 거 아시죠? 아 진짜? 네, 맨날 운동하니까 그러지. 네, 그리고 이제 30
20대 후반 정도까지는 보는 것 같아요. 타고나신 건가요? 아니면 끝없는 관리를? 타고났지.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방송을 지금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모두 나가요. 모두 컴컴한데 뭐 맨날 20대로 봐. 나도 화장 지우고 옷 그냥 청바지 지우면 언니 화장하는 게 헐라. 아니야. 야, 우리 내가 언제가 그랬어? 옛날에 그랬어. 화장 한번 지우고 다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내가 화장 다 지워봐 그냥. 잠깐 말하는. 자, 다 지워. 차라리 그냥. 클렌징 주세요. 클렌징 줘봐. 클렌징 주세요. 클렌징 주세요. 클렌징. 언니 클렌징 주라 그래. 아니 나는 잠깐 옷 갖다 올라고. 나도 나갔다 올라고. 다 동안이에요 진짜로. 좀 틀어드렸으니까 좀 마음 상하시게 질문 하나 던져주세요. 소지호 선배님께서 히트곡으로. 굉장히 많은 재산을 좀 벌어 들이셨는데 그거를 주식에 가즈아 투자를 좀 하셨다고. 근데 어땠나요? 다 까먹었어요. 없나요? 1도? 마이너스? 조금 이제 잔돈법백이 좀 있고. 손해를 많이 보셨구나.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큰 돈을 벌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큰 돈 보신 분들은 여기 계시고. 아니지. 올해 또. 아니. 연인한테 벌었어. 나 페이지 상당됐어. 이게 투곡이 페이지야. 나는 페이지 상당됐어. 언니 아니. 내가 산 거라 페이지 상당해. 상장 페이지라고 말해야 돼. 페이지 상당. 아니 이상한 걸 못 느꼈어. 알아들으셨잖아. 이상한 걸 못 느꼈어. 맞아. 못 느꼈어. 진짜 못 느껴. 아무도 못 느껴. 나는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면 잘 어울렸어. 너 같은 애가 꼭 집었네. 그래서 난 너 싫어해. 이 오빠가 유난하네요. 얘가 좀 특별해. 그냥 선배가 얘기하면 그려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 꼭 자연스럽게 받는 돈 버는 게 없어. 나는 집도 엄마가 사줬어. 아, 세 번 다 주식을 진짜? 아니, 난 주식은 못해. 주식을 안 했어? 난 절대 안 해. 왜냐면 부동산을 해. 그게 아니고 지금 건물 있잖아. 부동산이 건물 몇 개 절대 안 건물 세 받아 먹어. 진짜? 제일 부자야. 아니라니까. 진짜 그거 아니야. 혜진 선배님 사실은 그 좀 재테크 쪽에 관심이 좀 있으시잖아요. 관심은 있었죠. 근데 다 망하는데 관심을 가졌는데 정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람 말을 좀 잘 믿었어요. 사람을 얘기만 믿었어요. 얘기만 듣고 그래. 아는 지인이고 야 이번에 완전 대박난데 그러면 그 말에 귀가 솔깃해서 훅 들어가는 거지 안 따지고. 지금 저도 한 조금 누가 굉장히 괜찮다 그래가지고 저 5년째 박아놓고 있는데 지금. 박아놓고 있어. 가끔은 요즘에 우리 후배들은 굉장히 팬덤도 좋잖아요. 그 우리 세니까 팬덤도 없어. 우리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 우리가 다 해야 된다? 가끔 우리 후배들이 되게 부러울 때도 있어요. 우리 후배들이 보면 팬덤들이 많아서 요새 또 진짜 갖고 아이돌 못지않죠? 네. 나 되게 부러운 게 밥차 팬클럽에서 밥차 막 꺼내주고 막 그런 거 모습을 되게 부럽더라고요. 우리 저희 때만 팬들이 그렇게 팬덤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 그런 걸 우리는 못 느꼈잖아요. 우리 팬덤들은 또 다 한 60대 이렇게 넘으시니까 그냥 가끔 오시면 저희들 밥 사시고 저희가 오히려 아이돌들만 있다는 요즘 팬스타그램도 있잖아요. 팬페이지처럼 팬계정? 팬계정도 있어요. 그 팬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팬들처럼 우리 아이돌처럼 막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런 거는 나이가 있으니까 한 30년 했으니까 그분도 힘드신가 봐요. 이런 때는 노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아니 소지호 선배님 신곡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무려 3년 만에 신곡이 나왔습니다. 네네. 이번에 3년 만에 이제 신곡을 했는데 좀 의미 있는 곡이에요. 제 원래 제 스승이 송강호 선생님이에요. 네, 지금 노래 강사로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예전에 작곡가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30년 만에 제가 그 MBC 강변가요제 나갈 때 선생님 곡으로 나갔었는데 그 후에 30년 만에 제가 곡을 선물을 받아서 하게 됐는데 저도 좀 나름 감회 깊고 정말 감사한 곡이죠. 무대에서 세는 이 여전사 서지호 선배님의 신곡 나미가 뮤직 스타트!
손에 다시 올 수 없는가 사랑할 수 없는가 우리 이제 남미가 뜨겁게 돌아와줘 우리 남미가 이제는 남이가 사랑이 식어버린 남이가 우리는 남이가 사랑에 울어버린 남이가 이제는 남이가 다시는 볼 수 없는 남이가 떠나는 사람만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만 가슴이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인데 도나 썸머의 핫스톱입니다. 아무래도 서지효 하면은 늘 열정의 아이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그 열정에 가장 적합한 노래가 아닐까 해서 선곡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진짜 잘 맞는 곡을 만난 것 같아요. 아, 신곡도. 네. 사실 저도 이번에 송강호 선생님한테 곡을 받았거든요. 네. 제 거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저는 언니 노래 듣고 바꾸자. 싫어요. 센 언니들 중에서도 네. 센 언니 레전드를 찍고 계신 우리 센터 우연히 선배님을 무장해제 시키는 남자가 한 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좀 어린 남자던데요.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누구야? 우리 아들이나? 아, 아 맞아요? 맞아요. 맞추셨어요? 네. 정답! 정답! 아, 네. 정답 어디 살까요? 그 아들은? 어디 살고 있을까요? 남자가 웬 말이야. 어, 나도 좀 깜짝 놀랐어. 아니 그 아드님이 듣기로는 미국에서 노래를 하신다고. 아 진짜? 네. 나이는 딱 서른이고요. 저는 제 아들이 이렇게 노래에 소질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노래 가수 한다 그래서 노했고 안 된다 절대로. 가수는 절대 안 된다 했고 그랬는데 2년 전에 왔어요. 한국에? 한국에 네. 왔다가 우리 서른도 스승님께 오디션을 봤어요. 제가 봐도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라 그냥 가수 해라. 그러니까 그럼 지금 노래 준비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 못 나와서 이제 이번에 백신 맞았으니까 예, 혹시 장르는? 장르는 원래 지금 미국에서 아카펠라를 하고 있어요. 네 명이서 네. 전 그 텍사스 주에 다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공연을 하고 있고. 그룹으로 활동하고. 예, 유튜브에도 나오고 있고. 네, 네. 예, 예. 혹시 언젠가... 검색을 뭐라고 예. 하면?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영어가 돼 있어. 각자 알아서 찾아보는 걸로. 어딘가 있을 거예요. 찾아봅시다. 네. 우리 서지효 선배님 조카 네. 잘 있나요? 네, 잘 있어요. 희지 씨. 네, 네, 네. 친이모가 아니시잖아요. 예, 예, 친이모는 아니에요. 어떻게 희재 씨와 이렇게 네, 이모 사이가 된 건지. 어렸을 때 네. 이제 그 지역 모 프로그램에서 12살 때 만났는데 제 노래를 했어요. 그때 아카시아라는 곡인데 그때 그 노래가 히트곡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 노래를 불러주길래 꿈이 뭐니 했더니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혹시 가수가 되고 싶다면 그 그때까지 이모가 옆에서 힘이 좀 되셨으면 그러겠다 해서 지금까지 이제 15년을 네. 같이 지내온 거예요. 이모 조카로. 네, 부모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 난 옆에 있잖아. 누나만 없구나? 선배님, 저 제가. 진짜로? 한번 저기 뭐, 팔짱 한번. 오케이. 오케이. 약속했어, 이제. 약속했어. 네. 배신하면 안 돼. 배신이라는 건 절대 없어. 살기 봐, 살기. 아, 진짜 이렇게 안쓰러워 보이지? 아닙니다. 아 너무너무 네. 아니 오늘 우연히 선배님 거예요? 우연히 짱! 지호 선배님 아드님 얘기를 잠깐 좀 해볼까 해요. 운동을 엄청 잘 맞아요. 네. 대학까지 이제 축구선수 활동했고 이제 선수 중에 이제 그 부상을 좀 입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를 이제 포기를 했어요. 네 포기하고 뭘 제일 하고 싶으냐 했더니 자기는 축구밖에 모르고 살았으니까 뭔가 다른 걸 세상을 좀 알고 싶다 해서 연기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연기 공부한 지 한 1년 됐고 지금은 공복무, 네, 아, 지금 공익근무요원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제대하고 나면 네 또. 보지 않을까. 아, 선배님 네. 닮으신 아드님이면 뭐 진짜 잘생겼어요. 네. 볼 필요가 없구나. 제가 사실은 부탁을 하셔가지고 네. 프로필 촬영을 저희가 해드렸는데 그 승리 씨를 해드렸는데 느낌이 네. 딱 그냥 이분 얘기하면 돼요. 태양의 후예 진구 씨와 그리고 약간 어린 친구 이제 여진구 씨 중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친구. 네. 네. 귀여운 매력도 있고 섹시한 느낌도 있고 나중에 네. 큰 배우가 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매번 앨범 낼 때마다 네. 좀 파격적인 컨셉으로 앨범 재킷을 내놓으셨어요. 네. 신곡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파격적이었나요? 이번에 그렇게 사실은 자켓 표지면에는 그렇게 좀
파격적이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 나이도 있고 이제 지금의 내 모습을 그냥 담고 싶었어요. 이제 50대 중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그렇게 앨범을 뭔가 좀 했는데 우아하고 약간 주얼리 그 모델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지금 좀 이렇게 차분하게 머리를 하셨지만 또 네. 굉장히 이렇게 컬해서 아주 화려하게 컬도 넣으시고 아, 또 이번에 작업 네, 저희가 해주셨어요. 네, 훈이 형이가 해줬어요. 나름 괜찮은 모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효 앨범 보면서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많이 신경을 쓴 거야. 너무 세련되게. 네. 아, 근데 내가 속으로 이런 게 짜증나는 거야. 내가 또 삐진다는 게. 나하고는 엄청 친해. 누나가 최고야. 누나가 정말 좋아해놔놓고는 저를 너무 이쁘게 세련되게 넣어준 거야. 영혼은 저쪽에다 다 그치, 여기다 진짜. 다 에너지 다 갖다 부은 거야. 그래서 내가 궁해지. 근데 뭐 네. 지효를 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네. 지효 동생이 예뻐해요. 근데 좀 더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서. 우리 하혜진 선배님. 네. 너는 내 남자의 오마주 네. 곡이에요. 종로 3가. 네. 혹시 여기 누가 있나요? 아, 그 사람이 아직도 안 돌아오셨네요. 이게 종로 3가의 그, 이 노래는, 종로 3가 이 노래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종로 3가에서 헤어지고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이제 해가 바뀌고 눈이 내리고 벚꽃이 피었는데도 그 사람이 오지 않아서 소주잔을 기다리면서 기울이면서 그사 떠나간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이제 생각하는 그런 노래거든요. 이 곡을 좀 젊은 김철이라는 작곡가 젊은 분이에요. 동생이 네.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동생의 사연이에요. 자기 사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내가 볼게. 그래서 이제 제가 하게 된 거예요. 무산 쓰레기 합정역 5번 출구가 있다면 우리 한혜진 씨에게는 종로 3가가 있습니다. 꽉 낀 청바지는 입지 않았지만 종로 3가 한번 같이 떠나 볼까요? 그래요. 예. 뮤직 스타트. 종로 3가 익선동 골목 가로등 밑에 내 품에 안겨있던 그대 실루 왜 돌아온다던 약속 무청한 맹세였나 쓰디쓴 소주잔에 그리움 담아 꼭 삼킨다 사랑아 기다리다 잠들어요 꿈속에서 기다려요 눈시울 흘짝이는 깊은 밤 돌아온다 했잖아요 겨울 지나 벚꽃 피는 봄날에 돌아온다 했잖아요 이미 떨어져 버린 지독한 내 사랑아 기다리다 잠들어요 꿈속에서 기다려요 눈시울 반짝이는 깊은 밤 돌아온다 했잖아요 겨울 지나 벚꽃 피는 봄날에 돌아온다 했잖아요 이미 떨어져버린
어떠셨어요 두 분은? 종로 3가 행사는 바짝 깨가지고 참나죠. 사실 그게 밑에 약간 깔았는데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네, 빨리 코로나가 볼게. 없어져서 내가 오면 같이 갈게요. 네, 네. 아, 너무 좋아요. 네. 히트곡 노래 하나만 좀 딱 뜨면 평생 먹고 산다는 말이 좀 약간 이렇게 속설처럼 떠돌잖아요. 그게 정말 맞나요? 옛날에는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아마 안 될 거예요. 히트되는 속도도 빨라졌고 또 히트돼서 있는 머무는 시간도 짧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게 조금은 이름 내서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한국만의 갈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때만 해도 이 스타가 된다는 게 노래가 하나 히트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스타들도 많이 탄생이 되고 했는데 그에 대비 가수도 또 포화 상태가 너무 많죠. 네, 맞아요. 근데 정말 꾸준히 끊임없이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또 신곡 준비하고 나름 또 네, 준비를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많은 후배님들도 뭐 끊임없이 네,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은 네. 때를 기다려야 되죠. 맞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말씀처럼 이렇게 저희가 브라운관에서 보이지 않는 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가수들이 그럼요.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많은 가수분들이 힘을 내시고 다들 때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다들 좀 이렇게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로 갑자기 주어진 빈 시간들이 조금 나를 돌아보는 또 기회가 됐을 것 같기도 해요. 열심히 사는 거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뭐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래요. 열심히 해요. 그치만 안 되면 아 이거 내 복이다. 누구나 다 잘 살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치만 맞아요. 그거는 주어진 건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냥 여기서 감사하고 고맙고 여기까지 오게 해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늘 평범한 그 일상들에 대한 소중함도 많이 알게 됐고 오히려 이렇게 쉬니까 계획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더 바쁘게 지낸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죠. 쓸 수 있는 시간에 네. 네, 투자를 많이 하셨군요. 그래야 또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더 멋진 모습으로 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요번에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팬분들이 너무나 그립고 그런 무대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근데 진짜로 다시 한번 우리 전 가수분 모든 분들 대표해서 너무나 팬분들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루 빨리 만날 그날을 꼭 기다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역시 네. 맞아요. 오늘 끝곡은 우리 한혜진 선배님이 준비하셨죠? 어떤 노래? 네. 안부랑 제가 굉장히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노래고요. 성미경 씨가 불렀던 무랑개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추억이 한번 같이 한번 추억을 가지시라고.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라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한혜진 선배님의 라이브 곡 물안개 들으면서 100회 특집 오마이싱어 센 언니들 아니죠 강한 언니들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특별한 무대로 또 찾아뵐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 외치겠습니다. 오마이싱어 살며시 피어있죠 조용히 밀려드는 물안개처럼 우리의 속삭임도 그러했는데 당신은 잊었나요 그날의 기억들도 당신은 잊었나요 기다림의
사이. 조용히 밀려드는 물안개처럼 우리의 속삭임도 그러했는데 하얗게 지새운 밤을 당신이 잊었나요? 그날의 기억들도 당신이 잊었나요? 기다림에 지쳐버린 내 작은 영혼 온 밤을 꼬박 새워 널 위해 기도하리. 처음 시작할 땐 좀 조용히 얌전하게 선생님 선배님 원샷 이거고요. 네. 유연이 선배님 원샷 이거고 2번이요? 2번? 네. 네. 내게 제일 좋은 건가? 네게 제일 좋아. 제일 네. 큰 거야. 근데 우리 감독은 제일 어리네. 그 사이 어린 것도 많이 나 진짜 어리네. 아, 언니 어린애 좋아하구나. 아, 시군요. 어. 그럼 늙은이 좋아하니? 네. 오랜만에 이렇게 셋이 하시는 거 재밌네. 아주 진짜 더 말하고 싶은데 절제하는 거야. 노래가 사실 노래가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은 똑같은데. 그럼 한 번만 해. 빼버리고. 노래 안 하면 어때? 그거 팝송 안 하면 다음에 어때? 그거. 그냥 특집으로 이대로 할 건데. 그래, 한 번만 해, 그냥. 다 잘라버리고. 노래 많이 그래, 그래, 뭐 하려고 해. 나도 시간만 나가. 그래. 노래는 이거 비하인드에 노래를 유튜브로 그냥 켜고 그래. 얘기 못해 자꾸 걸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합성을 하고 뭐하냐고. 그래. 진짜 걸린데 물안개 이런 거 안 불러도 돼.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스탑이 언제적 하스탑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못 부르고 우리 싱글만 나가면 돼. 그래.